저 시키 오오 와. 와, 씨 뭐야? 이게 되네? 혹시 최애 아이들 보시나요? 보죠. 와, 그 중에서 혹시 가장 원픽 멤버를 꼽는다면? 아, 그 세레머니도 그때 트렌드인 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홍 박사님. 근데 우리가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국가대표가 했을 때 이거를 손가락질을 받을까 안 받을까 정도. 와우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자, 우리 이제 또 오랜 친구가 운동을 하러 오기로 하셔가지고. 아, 근데 진짜 이 신발 진짜 오래 맛있는다 이게 이제. 와, 요즘 진짜 몸이 갈려나가는 게 느껴집니다. 몸이 갈려나가는 게 느껴져요. 오늘 이제 상체 운동을 했거든요. 고반복 벤치프레스를 하는데 이게 사람이 몸이 지치니까 한 세트하고 10분 누워있고 한 세트하고 10분 누워있고 하니까 벤치프레스만 하나만 한 시간을 했어요. 어? 요! 와! 요, 맛있다! 요! 요! 아, 텐션 왜 저래? 텐션이 왜 저래요, 저 사람? 이상해요. 와, 계란님. 아, 머리를 하셨네요, 진짜? 네. 아, 근데 이게 훨씬 낫다니까. 아니, 그것도 좋았는데. 어색해요. 머리 바꾸고는 처음 출연입니다. 와, 몸 개 단단하다, 진짜. 아, 진짜. 본인이 더 단단하면서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진짜, 쑥스럽게. 미라예요, 미라, 요즘. 계란님, 혹시 계란님 헤어스타일 바꿔보실 생각 없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럼 저 브랜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더 해야 돼요. 아직까지는 더 해야 돼요. 와, 근데 머리 자르는 게 훨씬 낫다, 진짜. 고맙습니다. 핑크가 확실히 개성은 있었는데 돋보이긴 하지만 저 이제 좀 성격을 좀 바꿔보려고요. 어떤 걸로? 핑... 시청자분들에게? 아, 네, 네. 장기 아, 너무 우리끼리 얘기했네. 그러니까 장기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핑크보이가 아닌 뭐라고 소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첫 소개예요. 곽윤기 선수입니다. 와! 곽윤기입니다. 아, 오랜만에 사실 이제 인사도 좀 나누고 사실 같이 운동도 좀 하려고 해가지고. 근데 제가 이틀 전에 하체를 했어요. 근데요? 그래서 아까 아니, 제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평소에 헬스인들에게 궁금한 거. 왜 그거를 몇 분할 해서 나눠서 하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아, 부위별로 나눠서 하는지? 저희는 항상 다 하면 다 때려 박으니까. 어떻게 보통 하세요? 저는 보통 12일, 그러니까 저는 일주일 단위로 운동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12일을 한 사이클로 해가지고 저는 프로그램을 해서 보통 이제 하체 메인, 하체 보조, 상체 메인, 상체 보조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보통. 오, 재밌다. 틀에 박힌 생각이다라고 저는 생각해가지고 오히려 저는 이게 더 회복에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좀 하면서 그건 좀 터득을 해야 되는 건 거죠? 어떻게 운동하시죠,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하체를 매일 해요. 그죠? 왜냐면 네, 하체 종목이니까. 그죠? 하체. 스케이트 종목 자체도 하체. 저희가 유일한 상체 하는 시간은 개주 엉덩이 밀어주는 시간. 와! 유일하게 밀어주는 시간. 그때 프레스 운동을 하네요. 그때 온몸을 사용해야 돼요. 진짜 하체로 지탱하고 이 기립근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 날개뼈 잡아놓은 다음에 온몸을 사용해서 와, 프레스! 네. 그런 걸 상체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하지만 또 제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하체로 가야지 않나? 그죠. 네. 아니, 근데 하체가 사실, 왜냐면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일주일에 하체 1회를 해도 충분하다고 하실 정도로 굉장히 빡센 건데. 왜요? 회복이 되십니까? 이겨내야죠. 이겨내야죠. 회복할 시간이 어딨어요. 회복하기 전에 또 쌓아야죠. 회복하면서 하면은 세계대회 준비를 마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매 운동 좀 그게 좀 다르죠, 그래도? 조금씩 달라요. 모든 게 하체 기반이지만 하체도 뭐 전면이 있고 후면이 있고 사실 뭐 종아리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그렇죠, 그렇죠. 관절도 있고 그렇죠. 하지만 저희가 엄청 세분화해서 막 하지는 않고 스케이트 할 때 필요한 동작들만 동작을 만들어서 일주일 내내 그래서 오늘 그러면 윤기님은 어떻게 하체 운동을 하시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고 그 운동들을 같이 체험을 해보면서 네. 곱씹어보자. 아, 좋습니다. 저희는 사실 맨몸 운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맨몸 운동을? 불가리안 스플릿 점프. 아, 그게 뭐죠?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 점프 이거. 이 상태에서. 아, 그쵸. 그런 거 많이 하죠. 근데 저희는 이렇게 발 안 걸어놓고 맨몸으로 할 때는 이렇게 혼자 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더 빡세네, 진짜. 그렇죠. 와. 네. 근데 이거 중둔근 기능을 확실하게 체크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착지했을 때. 네, 그리고 점프도 중요하지만 착지해서 딱 버텨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때 버텨지는 근육이 이 종아리랑 이 발목 근육의 이 잔 근육이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워밍업 혹시 그럼 보통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사람마다 틀려요. 스트레칭으로 워밍업 하는 친구들도 있고 달리기로 하는 친구들도 있고 자전거 돌리면서 하는 친구들도 있고 저는 자전거파예요. 저는 스트레칭파. 앉아서 하시는 분들 비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숨이 안 차잖아요.
이제 운동인들 사이에서는 숨이 안 차면 운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정적인 스트레칭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뭐 약간 이런 게 저 동적으로 이렇게 쭉쭉. 아, 동적으로? 네, 동적으로. 동적으로. 아,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해요? 아, 저 실제로 근데 이렇게. 오, 저 한번 좀 알려주세요. 저도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운동 전에. 요즘 많이 하는 거는 뭐 사실 영상에서 많이 소개했지만 뭐 90-90이라든지 이런 거. 아, 이거. 그거 같이 돌려주는 거. 아우, 시원해. 하고 뭐 이 상태에서 요즘은 이제 이런 거?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오. 하고 뭐 이제 이렇게 쭉쭉쭉 왔다 갔다. 코삭 스쿼트처럼. 오, 계란님 되게 유연하시네요. 네? 되게 유연하시네요, 고관절이. 저요? 네. 저 잘 모르겠어요. 살짝 이제 그냥 와, 열 올랐다. 주요 관절들을 쓴 느낌이 듭니다 지금.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해볼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어떤 것부터 할까요? 저희가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전 양발로 잘 안 해요. 오. 저희는 기구를 일단 한 발로 해요. 컬, 익스텐션 다 한 발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양발 쓰면 더 센 발을 나중에 더 쓴단 말이에요. 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한 발씩 합니다. 야, 진짜 현명한 훌륭한 판단의 표본이군. 진짜로. 네. 진짜 현명한 거예요. 아주 궁 탈 뻔했어요 지금. 아, 쉔인 거 아시는구나. 쉔 아시는구나. 아, 알죠 알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끌시끌하네요. 그럼 순서대로 먹을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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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대로. 몇 킬로로 하세요 보통? 저 한 다리로 하니까 한 20으로 하지 않을까? 20, 15? 20으로 하겠습니다. 또 할래? 아, 이렇게. 이야, 빡센데 이거 진짜. 와, 이거 여기 좀 찍어주십시오. 접히는 거 봐요. 와. 아홉, 열. 야, 이런 식으로. 근데 무게가 엄청 대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밸런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와! 와, 진짜 느낌 좋네요. 제 엉덩이까지는 안 칠게요. 그 전에, 네, 여기까지만. 와! 타마고 프로덕션. 아. 많이 애정하는, 네, 타마고 프로덕션. 혹시 최애 아이들 보시나요? 보죠. 와! 그 중에서 혹시 가장 원픽 멤버를 꼽는다면? 아, 익스텐션은 보통 어떻게 몇 킬로 하시나요? 저는 웬만하면 얘랑 얘랑 밸런스 맞춰서 하려고 그래요. 아, 20, 아, 좋다. 네. 앞뒤로. 이건 25로 할게요, 그럼. 네네. 아이고. 와. 여기가 엄청 많이 먹어요. 그래서 내 측간 그래 엄청 걸리네. 여기에 집중을 하시면 돼요. 와. 야! 야하! 빠르게 말고 천천히 갈게요. 올리고, 천천히. 와, 진짜 단단해. 와, 보여주세요, 오야지. 여러분들 진짜 익스텐션 하실 때 원래 그럼 보내보십시오. 저희는 보통 운동을 막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네, 그 시점까지 가는 게 일단 운동의 기본적인 한계를 그냥 치는 그. 맞아요. 저는 기본이 글렀습니다, 그러면. 한계 가기 전에 딱 멈춰버려요. 똥 싸다 맛 느낌으로 맨날 이제, 네, 계속 이제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분발하셔야겠네요. 반성하시고 조금 더 하체 좀 진심으로 먹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타마고 프로덕션. 타마고 프로덕션을 대하는, 네, 것처럼 우리 하체도. 타마고 프로덕션 대표로서 정말 이거는 진짜 사장으로서 정말 딸 아이들을 또 이제 제가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화이팅입니다. 와, 근데 와, 이거 미쳤네 진짜. 안 돼, 계란님도 엄청 크시던데. 진짜 국대는 저, 와, 지금도 미쳤어요 그냥. 아니, 바지를 뚫고 나와. 28년 했습니다. 와, 하체 28년 먹었습니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35입니다. 아, 7살 때부터 그러면. 그렇지요. 아, 자, 이런 식으로 저는 보통 할 때 좀 많이 먹어요. 20개에서 30개 한 5세트 정도 할 수 있게. 왜냐면 근데 거의 보통 막 몇천 미터를 돌아야 되니까. 저희가 짧은 건 500m, 그리고 1000m, 1500m, 개주는 5000m. 그러니까 이게 길게 계속 파워풀한 힘을 내야 되니까 사실 이 종목 특성상. 네, 맞아요. 다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아, 저희 그래요. 종목이 일단 버틴 다음에 밀고. 맞아, 맞아. 한 발로 버틴 다음에 또 밀고. 맞아, 맞아, 맞아. 이거니까 그래서도 더 한 발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스케이트 자체가 이미 한 발로 써야 되는 이 밸런스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분들이 나중에 진짜 고층 빌딩 이런 데 알죠? 올라가가지고 이제 한 발로 막. 거긴 무서워서 안 될 것 같아요. 거긴 좀 무서워요. 그런 것들도 막 챌린지로 가능하시지 않나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군요. 홍 박사님처럼 이제. 홍 박사님을 아세요? 거기 올라가면. 레그 프레스. 어디까지 내려가나요? 보통 끝까지? 저는 최대한 스케이트 타는 그 포지션까지 내려가려고 해요. 오, 무게 너무 많이 드신 거 아니에요? 계란님 몇 킬로예요? 저 77인가 지금 78인가? 77킬로요? 근데 오늘 장염 크리 때문에 지금 더 빠졌어요. 원래는 몇 킬로였어요? 80초반, 80에서 81? 장염이 한 4킬로를 날렸네요.
와 근데 이거 진짜 미쳤다. 잘 먹죠? 와 이거 너무 좋다. 그래서 하고 나면 그 우리 하체 먹고 나서 막 다리 떨리잖아요. 한 발로 하면 양쪽 다 떨려요. 저는 이게 진정한 분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하체 분할이죠. 오늘은 왼다리하고 내려 오른다리하고 약간. 야, 저는 약간 변태같이 기계 할 때 약간 다을랑 말랑 여기까지 갔다가 올리고 와. 여기까지 갔다가 올리고 그게 좀 기분 좋던데요? 다음엔 안 돼. 다음엔 진 거야. 근데 이거는 진짜 운동하시는 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게임하는 느낌은 닿기 전에 다시 탁 하는 그 재미를 다 아실 거예요 진짜로. 아 맛있다. 계란찜 맛 좋네요. 여기 맛집이네. 먼 거 빼곤 다 좋네요. 전 배불러요. 벌써요? 아 죄송해요. 네. 장염 걸려가지고. 디저트 먹어야죠. 여기서 그러면 요즘은 따로 세레머니를 또 연습을 하고 계십니까? 아직은 올림픽이 조금 남아서 지금은 크게 준비하는 거 없어요. 왜냐면 그 세레머니도 그때 트렌드인 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홍 박사님. 근데 우리가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국가대표가 했을 때 이거를 손가락질을 받을까 안 받을까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다가 홍 박사님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그게 약간 좀 그 의미가 이거고 이거니까. 맞아. 우리 또 쫄쫄이로 들어오잖아요. 전실 쫄쫄이로 들어오는데 그렇게 들어오면 약간 좀 전 세계의 홍 박사님을 어떻게 말리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조금 그래도 카메라에 담겼을 때 예쁜 것들. 슈퍼샤이. 아 요렇게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럼 춤 연습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따로. 아 춤 연습이 저기 새로 들어온 PD팀이 계시는데 춤을 잘 추세요. 그래서 안무를 같이 따고 같이 연습하고. 영상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안무가님을 데리고 오셨네요 어떻게 보면. 아 둘 다 할 줄 아는 사람을 데려왔어요. 하이브리드로다가. 원래는 PD로 뽑았는데 그걸 할 줄 알았더라고요. 훌륭한 인재를 또 이제 얻어 걸렸습니다. 계란님만의 퍼포먼스가 좀 있나요? 세레머니를 한다면 좀 어떤 걸 보여주고 싶으세요? 저 뭐 이제 뭐 보통 이렇게 신호 걸어줘 그죠? 네. 온 다음에 이제 딱 온 다음에 하나만 더 알려드려도 될까요? 어떤 거죠? 제가 스케이트 훈련을 할 때 그만 알려줘. 아 죄송해요. 아 하나만 더. 아 뭐가 들렸는데 하나만 더 먹읍시다. 그만 알려줘. 자 하나만 더. 자 이거를 넘을 거예요. 점프로 넘을 건데 한 발로 넘을 거예요. 박스 점프 하실래요 오랜만에? 박스 점프 좋죠. 이거 하고. 아 이거 하고. 박스 점프 재밌겠다. 왼발로 뛰어서 오른발로 착지하는. 아 이렇게 뛰어서 이렇게 착지하는 거예요. 오호. 오호. 이렇게 딱 착지하고 버텨주시는 게 진짜 좋다. 근데 이게 아무튼 이런 운동들이 또 있고. 그렇죠. 한번 해보셔야죠 그래도. 해보셔야죠 그래도. 아 왜 그냥 나만 보여줄 거면 안 왔지. 오 잘하시는데요? 잘한다. 왜요? 끝내게요? 아 이거 박스 점프 하자면. 아 근데 확실히 한 발로 하는 것들이 진짜 이게 부하가 잘 먹어요. 네 진짜 힘들어요. 너무 그리고. 좋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자 그리고 박스 점프 들어가시죠. 힘들어요? 전혀 안 힘든데요? 그럼 조금 더 해볼까요? 이틀 전에 하체를 해가지고. 아, 이틀 전에? 근데 이거는 하체 운동이라고 생각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렇게 많이 하는 거 아니니까 하체도 회복하는 분기가 있다면서요. 네. 오늘 하체 회복 분할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주세요. 아 회복기? 네 회복기. 제 회복기는 5일에 한 번씩 회복기인데. 그럼 조금만 이렇게 틀어갖고 앞으로 또 맞춰보시죠. 네. 여기 한번 살짝 이렇게 하고. 아 진짜 잘 뜨신다. 오. 우와. 와 대박이다. 이걸 어떻게? 와 대박. 계속 가실까요? 진짜로? 좀 얇은 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저 시키 오오. 와. 우와. 우와. 우와 대박이다. 와, 씨 뭐야? 이게 되네? 아니. 대박이다. 이게 되네? 아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오늘 좀 되는 날이네. 갈게요. 네. 와. 아. 계란이 안 되겠다. 저 더 먹어야겠다. 이거 따라오세요. 더 먹어야 돼. 이거 다 하체가 다 이거 불균형하기 때문에 못 뛰는 거라니까. 자 한 발로 들어가세요 지금. 그래. 자 그렇지. 양쪽 똑같이 먹는 거예요. 좋았어. 그래. 근데 개인적으로 도전입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네네네. 자, 가자! 우와! 됐다! 됐다! 우와! 된 게 아니야. 받쳤잖아요 살짝. 아, 그 마지막에? 받쳤잖아요 이거는. 아 근데 힘 진짜 세시다. 받쳤다 이거는. 난 늘 받치고 살 거야 이제. 몇 킬로까지 하셨다고요? 60을 이번에 실패했어요.
근데 63위 조금 그래도 또 하프까지 됐으니까 하, 그래도 하. 된 거예요, 된 거예요. 60 된 거예요. 와. 제 덤벨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대단하다. 나중에 이렇게 한 우물만 파다 보면 혁준상도?